아직 더위가 식지 않은 여름, 목동 종합운동장 야구장. 9월 6일 2019 정기고연전이 개최됐습니다. 비와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도 고려대와 연세대 학생, 교우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양교의 화합과 선의의 경쟁으로 친목을 다지는 축제 고연전. 수많은 양교 학생들이 기대 속에서 야구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는 연세대의 선취점을 내주며 주춤거리는 분위기로 시작했으나 고려대 선수들은 바로 점수를 만회하며 추격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양측 학생들의 응원의 열기가 더해지는 가운데 소나기가 내려 젖은 그라운드를 정비하느라 경기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상관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은 선수들과 한마음이 되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들려오는 환호성에 선수들이 화답이라도 하듯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집중해 주었지만 경기는 연세대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야구 경기에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라도 하듯 연달아 아이스링크장에서 시작된 빙구 경기. 빠른 속도감과 파워풀한 경기로 서로의 골문을 향해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는 선수들. 자신의 팀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는 양측 학생들까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빙구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하지만 중후반 열세를 뒤집지 못하고 연세대의 추가 득점으로 인해 고려대 빙구팀은 아쉽게 4-1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고연전 최고 인기 종목인 농구.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고려대 농구부는 시작부터 3점슛 2개를 성공시키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연세대 농구팀이 열심히 따라왔지만 고려대 농구부 선수들은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지 않았고 시종일관 리드를 유지했습니다. 경기장을 꽉꽉 채워준 학생들의 응원을 받아서일까요? 고려대 농구부 선수들은 경기 마지막까지 승기를 놓치지 않고 82대 71의 점수를 기록하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선수, 학생, 교우들까지 한마음이 되어 장충체육관이 떠나가라 승리의 백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 고연전은 태풍 링링의 북상으로 아쉽지만 2일차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과 교우회 회장 등 고려대 교무위원 등 부자열 교우회장도 함께 재학생들을 격려하고 교우 학생들과 거리 응원을 하며 즐겼고 고려대뿐만 아니라 연세대 학생들까지 거리를 채우며 서로를 위한 화합의 장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2019년도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정기전은 태풍의 영향으로 아쉽게 절반의 경기밖에 하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선수, 학생, 교우들의 뜨거운 열정과 응원으로 함께하고 즐겼기 때문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필승, 전승, 압승으로 한마음 된 뱃노래가 울리는 고연전을 기대합니다.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